김재규 증언과 다른 실제 심수봉 증언. 저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. 예.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. 그렇게 하고 김경원 실장을 툭 쳐면서 가가 똑똑히 모시시오 이러고 권총을 뽑았습니다. 김재규 씨가 얘기한 말이 하나도 거의 없었다는 거. 전혀? 예,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얘기가 뭐 오고 갔고 그랬다니까 아 그거는 너무 네. 보호 본능이었던 네. 김재규 씨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몸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었어요. 그러니까 김재규 씨를 한번 봤거든요. 네. 지금 뭐 미소를 지을지를 모른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. 네. 제가 그날 구면이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는데도 그때도 완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막 노려보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네. 정신이 없었어요. 네. 왜 그랬나를 나중에 알았던 거죠.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아, 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초긴장이 됐었구나.